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불이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한미 양국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안성희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비롯한 정부 합동대표단은 현지 시각 30일 미국 무역대표부와 상무부 관계자를 만나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한 논의를 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 대표단은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현대차의 북미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해당 조항 유예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단은 현지 시각 31일까지 워싱턴 DC에 머물며 재무부와 국무부 관계자와 연쇄 접촉을 이어가 대책을 협의할 예정입니다.